2차 세계대전 중에서 식민지 독립약속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왜? 이건 끈질긴 독립운동의 결과다. 어떤 나쁜 놈들이래.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미국 때문에 독립했다고. 그럼 오키나와는, 홋카이도는 일본 식민지였는데 왜 독립 안 했어요? 독립운동 안 했으니까. 근데 우린 독립운동 했으니까 서구 열강이 독립을 시켜준 거예요. 왜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폄하해? 이거는 정말 따뜻한 자리에서 유튜브 찍으면서 폄하하는 건 말, 이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풍찬 노숙의 길인데 이 길을 선택한 사람들을 모욕해요. 말도 안 되죠, 정말.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나는 농산물로 먹고 살고 있어. 이게 어떻게 찾은 광복이고 어떻게 찾은 독립인데 침도 함부로 뱉으면 안 돼요. 침도 함부로 뱉으면 안 되는 소중한 땅입니다. 함부로. 이걸 되찾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목숨을 걸고 고문당하고 처형당하고 이런 데를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대한독립 만세라고 쓰고 여기 죽은 거야. 아,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만주벌판에서 이 죽은 사람 이름을 모르잖아요. 그나마 여러분, 아까 의열단이나 이런 분들 우리가 이름이라도 알죠. 이름 없이 죽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기에서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살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면 이 역사 배워야 합니다. 여기는 정말 감사하게 배워야 돼요. 어렵다고 화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화내면 정말 이분들한테 너무 우리가 미안한 거예요. 이렇게 이름 없이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윤봉길이 어린 두 아이에게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너희도 많이 피가 있고 뼈가 있던 반드시 조선 위에 용감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빛발을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에 찾아와 한 잔의 술을 부어라. 그리고 너희 아비 없음 슬퍼하지 마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감동적이죠. 나중에 인터넷 보면 윤봉길 의사의 부인의 수기가 있습니다. 나 그거 보고 울었잖아. 이 윤봉길 의사의 부인은 얼마나 고생했는지 보여요. 남편이 독립운동한다고 그렇게 탄압을 많이 했대요. 근데 자기한테 최고로 중요한 건 자식이야, 자식. 피 끓는 그 자식이 어떻게 돼? 영양실조 죽은 거야. 그때 남편이 죽었다는 것보다 자식 죽었을 때가 하늘이 무너졌대요. 그러니까 이게, 아, 나 지금 나또 울컥하려고 그러네, 진짜. 자식 키워서 그런가? 아, 독립운동 한 사람의 그 가족들이 얼마나 피를 받겠어. 자식이 영양실조 죽으니까 이 독립운동이고 뭐고 자식 죽은 게 너무 가슴이 아팠다잖아. 이게 현실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분들을, 아, 이 가족분들도 정말 독립운동 못지않게 대단한 겁니다. 진짜 대단한 거예요.